에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부터 펨스로 해결하세요. 전 세계적 에너지 공급 불안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국가의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부분의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펨스와 ENMS를 통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22년 6월 국내 정부에서 발표한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에서도 펨스 보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펨스와 ENMS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펨스란 EMS를 공장에 적용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센서, 계측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단위 등을 분석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ENMS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활동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펨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계측 포인트 선정,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 구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장에 필요한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측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낭비 요인을 확인하여 공정 개선,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요소를 발굴합니다. 또한 펨스를 활용한 ENMS 에너지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펨스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인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에너지 경영 컨설팅 및 계측,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 발전 부문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실사례로 펨스를 구축한 A 사업장의 경우 공장의 설비에 신규로 구축한 계측 장비를 통해 4대의 전기로 중 1번 전기로의 효율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전기로의 운전방법 개선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계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이 낮은 1번 전기로는 최대 48톤의 용탕량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30톤의 상한선을 두고 다른 전기로에 잔여량을 분배하도록 운전방법을 변경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기로 설비의 운전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연간 93,930kW의 전력 사용량 및 1천만 원 상당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사업장에 숨겨진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 지원금 교부 결정, 협약 내역 변경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세요.